어쨌든 몇 명이 시청하지만 우리 국민연팀이 생방송에 시청을 해주신 그 몇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제 고정 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민정 TV를 못 보시는 분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마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저녁 9시 어제는 이제 강선생 박재자 그래가지고 두 명이 이제 했는데 참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제와
주는 거라면
주원마다 나무도 나무에서 지금도 잘 때 깨먹고 잡니다. 아무도 안 걸쳐요. 막 뭘 걸치면 잊혀, 잊혀. 옛날에 우리 다 내가 그 얘기 안 했던가요? 안 했어요. 지금도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잘못된 걸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얼마나 나를 수기를 내게 놨으면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날 날 아침에 우리 박씨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왜 그랬더니 내가 술 처먹고 꿰고 자더라고. 그거를 장모님이 봤다는 거야. 장모님께서 그 저 사람이 꿰고 잔다고. 그래서 지금도 장모님은 유일하게 내 알몸을 본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어제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지금 밖에를 못 다녀요. 안 다니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피해준다고 해서 어제 나하고 약속을 했어. 뭔 약속을 했느냐. 그렇게 낙지를 좋아하세요. 낙지를. 그래서 엄마 사실 엄마 이제 바닷구경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나하고 약속을 하자. 허리 아파서 멀리 못 가니 누워서 차에 누워서 가면 되잖아요. 어? 내 차에는 누워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 엄마가 좋아하는 낙지 세발낙지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막 그 얘기 꺼냈더니 자기가 뭐 세발낙지 먹은 얘기 해삼 먹은 얘기를 막 줄줄이 줄줄이 주저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한번 사람이 이 안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밖에 나가는 걸 엄청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약속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자꾸 우리가 움직이려면 움직이세요. 아셨죠? 자식들 어제 가자 그러면 그냥 두 말 할 것 없이 그냥 따라가. 오케이? 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생일이 거의 비슷해요. 아들은 음력이 9월 10일이고 우리 박씨는 음력이 9월 27일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생일잔치를 했는데 저기 어디냐면 저기 그 박물관 가는데 알죠? 가다 보면 가나안 유황골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예? 예. 거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제 두 사람의 생일 파티를 동시에 했는데 그 거기에서 거의 90%가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가족끼리. 그거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다들 우리 엄마들은 다 꼬마시거든요. 장사냐? 아빠! 갑자기 눈물을. 자, 이재룩감 보세요. 자, 이재룩감 보세요. 사랑, 자, 따라해보세요. 자,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인 줄 알면서도,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 눈물은 왜 흘려? 운명이 같았다면 추억도 같을 텐데 그리움이 쌓이면서 타인으로 점점 멀어져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인연의 끈 놓지 못하네. 사랑보다 이거잖아요. 사랑 예. 박은철 노래 특징이 사실은 이게 박은철 노래입니다. 예. 박은철 선생의 노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노래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꺾지 않으면서 트로트를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가수 유일한 가수 바로 박은철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970년대에 그야말로 지금도 생각해도 스마트하잖아요. 막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를 신고 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때 흑백 텔레비전에서 그때 난 이 박우철이 반해가지고 야 진짜 저렇게 잘생겼다. 응? 이게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한 게 바로 박우철이에요. 응? 잘생겼잖아요. 나이 70 넘었어. 사랑보다 시작. 사랑보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보다 다시 해봐 시작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작 더 무서운 게 다시 해봐 시작 더 무서운 게 자 사랑보다 따단단 더 무서운 게 시작 사랑보다 따단단 더 정인 줄 알면서도 시작 정인 줄 알면서도 여기 보면 정인 줄 이렇게 손을 밀고 가는 게 아니야 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정인 줄 알면서도 시작 정인 줄 알면서도 사랑보다 시작 사랑보다 다시 해봐 시작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작 더 무서운 게 다시 해봐 시작 더 무서운 게 정인 줄 알면서도 시작 정인 줄 알면서도 여기 보면 서도가 여섯 박이는 건 더 이거 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빠뜨거든요. 더 소리에서 가장 내기 힘들다는 소리야. 빠뜨거든. 더 이거예요. 시작. 더 배가 힘을 줘야 돼. 배가 힘을 줘. 시작. 더 자 다시 한번 해. 시작. 더 세월이 약이라고 시작. 세월이 여기 보면 세월이에서 대부분이 세월이 이득을 유발하고 있어. 그냥 세월이 약이라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요? 시작. 세월이 약이라. 그렇지. 이게 우리가 무리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음이 올라가는 것은 다들 비성처리하면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갖다가 막 세월이 약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냥 세월이 약이라고 시작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 시작 말하던 그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말하던 그 사람 눈물은 왜 흘려 시작 눈물은 내 흘려 다시 한번 시작 눈물은 내 흘려 시작 눈물은 내 흘려 자 여러분 봐봐 사랑보다 딴딴딴 더 무서운 게 딴딴딴 정인 줄 알면서도 말하던 그 사람 눈물은 내 흘려 여기 보면 눈물을 하면 음이 올라간다고 눈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은 이거냐 눈물은 뭐지 눈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야, 우리가 노래하다 보면 갑자기 음이 올라가는 부분이나 갑자기 음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꾸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그냥 눈물은 이 정도지 눈물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사랑보다 앞에서 해볼까 시작 사랑보다 따단단 더 무서운 게 따단단 정인 줄 알면서 말하던 그 사람 따단단 눈물은 왜 흘렸다 따다가 쿵따 운명이 같았다 하면 시작 운명이 같았다 하면 다시 시작 운명이 같았다 하면
운명이 이게 저음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냐. 이게 이럴 때는 고래를 찍어. 운명이 갔다 하면 이렇게 시작. 운명이 갔다 하면 다시 한번 시작. 주업도 같을 텐데 시작. 주업도 같을 텐데 시작. 주업도 같을 텐데 운명이 같았다 하면 따단단. 주업도 같을 텐데 이거 해봐 시작. 운명이 같았다 하면 따단단. 주업도 같을 텐데 따단단. 그리움이 쌓이면서 하늘로 점점 멀어져. 우리가 빠르게 합니다. 네, 그래. 자, 봐봐. 운명이 같았다 하면 따단단. 주업도 같을 텐데 따단단. 그리움이 쌓이면서 하늘로 점점 멀어져. 다시, 자, 앞에 운명이 시작. 운명이 같았다 하면 따단단. 주업도 같을 텐데 따단단. 그리움이 쌓이면서 하늘로 점점 멀어져. 따단단 따다다붕따. 어찌 내가 더 아플 걸까. 시작. 어찌 내가 더 아플 걸까.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 시작.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 우는 건 당신인데 시작. 우는 건 당신인데 시작. 우는 건 당신인데 다시 한번 시작.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시작.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따단단. 인연의 끝 놓지 못해. 시작. 인연의 끝 놓지 못해. 다시 해봐 시작. 인연의 끝 놓지 못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노래는 우리 여성분 일단 1절은 우리 형님들 키로 한번 해볼게요. 남자 키로. 그래서 가슴 열어.
걸까 우는 걸 반지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단단단 이날의 그 꽃이 원하네 너도 풍경이다
야, 너 한번만 솔직히 26페이지 펴봐. 26페이지 펴봐. 없는 분들은 밥 옆 사람 쳐다봐.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내 얼굴 쳐다봐. 너 나를 봤어. 봐봐, 그 누가 나게. 여기 봐. 그 누가 나에게. 버티지 않지. 그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앉았어, 지금. 어? 어? 그 누가 나에게. 시작. 다시 시작. 누가 나에게 알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 그 누가 무슨 뭐 무슨 저 무슨 바람 빠져? 그 누가 나에게 이쪽 안 된다냐? 그 누가 나에게 돌려줄 수 없나요? 이거잖아. 한번 여기까지 이어가 볼까요? 시작. 그 누가 또 뒤에가 된다고 만드는데 앞에를 보고 또 자, 잘 들어봐. 그 누가 나에게 돌려줄 수 없나요? 이거야. 한번 해볼까? 시작. 그 누가 나에게 돌려줄 수 없나요? 그렇지. 다시 해봐. 시작. 내 꿈! 내 꿈!